자, 87번. 아, 감군요. 네. 문화적 미스라고 했죠. 얘가 독해였으면 이제 이게 구정모가 되는 거죠. 미스라는 건 뭐냐면, 물론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독해할 때 미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들이죠. 그래서 구정모가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미스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자, 문학적 통념이야. 그래서 미스를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SAT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독해를 해야 될 경우는 이런 통념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는 일반적 통념이라고 써놓으세요.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니까 그 문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가치를 컬처럴 미스라고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은 번데기 뭐니? 번데기 뭔지 알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번데기를 먹으면 번데기 좋아하는 거고.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음식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샹차이 먹죠. 여기도 샹차이 먹고. 샹차이 차 좋아하니? 우리 못 먹어. 냄새 나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먹어. 이런 것들은 문화 통념이라. 음식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 통념은 define, 정의하다, 규정하다죠. 정의하다, 규정하다.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뭔가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다. 제한하는 거는 뭐야? 결국 경계를 정하는 거죠. 그쵸? 국한시키는 거야. 그래서 디파이너블을 하면 한정할 수 있는 이란 뜻이 돼요. 한정할 수 있는. 한정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규정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란 뜻도 되지만, 정의를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화적 통념은 딱 한정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아니면 정의 내립니다 하면은 뉘앙스가 안 산다는 얘기야. 뭐를 한정해? 우리 관계를, relation, 다음에는 to라는 전치사를 쓰죠. be related to. 그죠?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어도 전치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연인과의 관계를, 경계를 정하고, 과거와 미래를 한정하고, 자연을, 권력을, 힘을, 그리고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한정한다는 얘기야. 문화적 통념이. 자, 뭐가 되는 것은 문화적, 뭐야, 크리티컬, 비판적인 사상가가 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 거로 문화적 통념 동그라미 치고요. 크리티컬 띵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신정보라고 써야죠. 신정보. 그리고 얘를 뭐라 그래? 대조죠. 아이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명사에 의한 대조의 아이씨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구정보 대 신정보의 대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비판적 사상가가 된다는 것은 mean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의도하다고, ing를 쓰면 의미하다죠. 그렇죠? 의미하다. 의미합니다. 배우는 것을. how 투부정사면 방법하면 됩니다. 뭐 무슨 방법? look beyond. 넘어서 보는 거니까 건너편을 보다. 너머를 보다
건너편을 보는 거죠. 이러한 문화적 통념을 넘어서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리고 엔드키핑이죠. 가정입니다. 아, 가정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들 안에서의 블랭크된 가정이죠. 보기가 다 PP예요. ABCD가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여기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들 안에서 블랭크된 가정을 뛰어넘어서 보는 방법이겠네요.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엔드로. 그럼 키핑이겠죠? 자, 넘어서 본다 그랬어. 얘와 얘를 뛰어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쵸? 이면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키핑인데, 엔드는 키핑인데, 이 댐이 가리키는 건 뭐죠? 얘죠. 키핑이니까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그러면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은 키핑이 들어가야죠. 대조의 말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앵글을 기준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체인징 시그널은 들어갈 수가 없다. 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봐야겠네요. 자, 버글 하면은 주춤하다예요. 주춤하다. 버글. 주춤하다. 뭐 헤지테이트죠. 주저하는 거예요. 주춤하고. 자, 임베디드는 임베드가 파묻다. 깊숙이 박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임베드. 얘 인이고 얘는 침대야. 어? 우리 민지가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러면은 울 거 아니야. 침대 가서 이불 안, 침대에서 이불 안에 뒤집어 쓰고 엉엉 울겠죠? 그치? 그래서 인베드는 파묻다입니다. 파묻다. 그러니까 깊숙이 박다라는 뜻이에요. 깊숙이 박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는 뭐야? 어디 어디에 깊이 새겨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봐. 인, 콜로케인과 결합 가능해야겠죠. 콜로케이션. 이 단어가 인과 결합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be embedded in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 깊이 새겨짐이라는 뜻이죠. 깊이 새겨. 깊이 박힌 거니까, 뿌리 박힌 거니까, 그치? 그래서 답이 B번이죠. 문화적 통념 안에 깊이 새겨진, 박혀진 그런 assumption, 가정과, 그치? 그리고 문화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네요. 저 assumption은 가정 전제야. 그래서 assume that 하면 대비하를 전제로 하는 거죠. 즉 대비하를 가정하는 거죠. 뭐 대주어 동사가 나오냐. 다음에 플럭은 얘가 뽑다야. 플럭이 뽑답니다. 플럭이 뽑다야. 자, 집에 가서 콘센트 뽑아봐. 그 뭐 무슨 소리가 나? 플럭 소리가 나요. 플럭. 알았지? 플럭. 그래서 뽑답니다. 쉬.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머리를 확 뽑아버린다. 오. 죽을라고. 내가 깜게 이런 애한테 가서 체육만한테 가서 까불 거는 내가 너 머리를 다 뽑아버린다. 그러면 뭐라? 대단한 거죠. 플럭키 하면 얘는 뽑다고. 뽑다. 뭐 털을 뽑다. 뭐 이런 거예요. 플럭키 하면 얘가 대담한. 용감한. 이런 뜻이죠. 용감한. 플럭키는. 뭐, 대낮에 은행에 들어갑니다. 내가.
저 은행장에 직원들이야. 대낮에 내가 이렇게 들고 가. 펜 두 개 들고. 은행에 있는 금고 빨리 풀러. 키가 꼬아. 대담한 거죠. 빨리 은행 금고 문 풀어. 빨리 키가 꼬아. 풀러. 키. 대담한. 풀러. 키. 원래 웃음이 없니? 풀러. 키. 그래서, 우리가 플러 PLUCKLESL 플러클리스 하면 용기 없는 일이에요. 용기 없는 플러클리스. 썩듀는 전복하다 라는 뜻이죠.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 대낮에 대담하게 들어가서 은행 금고문 플러 키가 꼬아 플러 키. 썩이라는 것은 언더죠. 그죠? 아래로 두는 거야. 어떤 사람을 아래로 이렇게 꽉 두고 있어. 진압하는 거죠. 진압하랍니다. 썩듀 하면은 진압하다. 진압하다. 뭔가를 아래에서 빡 누르고 있으면 이긴 거잖아. 그래서 정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정복하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딱 누르는 느낌이야. 진정해. 이 활을 아래로 쭉 누르는 느낌이죠. 진정을 하면. 그래서 진정시키다. 그죠?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깊이 베어든. 됐죠? 인베디드 자체가 형용사로 깊이 베어든이에요. 베어든. 뿌리 깊이 박힌이란 뜻이죠. 뿌리 깊이 뱀, 뭐 이런 뜻이야. 우리 요거 비슷한 단어는 뭘로 배웠지? 옥수수 얘기했죠? 안에 나달이 이렇게 박혀있는 거. 생각 안 나? 인그레인드였죠? 그죠? 맞니? 하긴 했는데 옥수수만 생각나는 거지, 그치? 그레인이 나달이잖아. 인그레인 깊이 새겨들게 하다, 그치? 인그레인 오씨 맞지? 예, 그치? 인그레인 깊이 새겨들게 하다 인그레인 깊이 새겨들 그치? 그레인이 나달이잖아. 나달이 안에 막 박혀있는 모습. 그래서 뿌리 깊이 박힌이라는 뜻이죠. 자, 88번. 매우 블랭크하게 된 그는. 88번은 없어. 89번. 잘못 나왔네. 89번. 그는 매우 이렇게 됐대요. 형용사를 강조할 때 베리를 쓰는 거죠. 동사를 강조할 때 두를 쓰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그의 상태겠네요. 그는 준비했어요. 모든 다큐멘트를 뭐 하기 전에? 그 미팅이 개최되기 전에. 자, 비포를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비포라는 것은 부사로도 쓰이고 이후에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롱 비포를 씁니다. 롱 비포. 얘하고 비포 롱을 구분을 해야 돼요. 비포 롱. 자, 롱은 어차피 부사고요. 롱 비포에서 비포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롱 비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기 전 오랫동안이란 뜻이야. 그런데 비포 롱은 그냥 하나로 부사 곧이라는 뜻이야. 곧.
그래서 다음에 주어 동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부사 쓰고 주어 동사 못 쓰잖아.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포롱은 자체가 그냥 곧이라는 뜻이야. 부사고 롱 비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포가 접속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비포 다음에 주어 동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주어가 동사이죠? 오랫동안. 아무튼 비포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다 쓰인다는 거. 이렇게 알면은 요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비포를 여기 있잖아. 비포로 그래서 보시고. 자, 그는 그 미팅이 개최되기 전에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대요. 뭔가 열리기 전에 다 준비하네요. 꼼꼼한 거죠? 꼼꼼한 겁니다. 그러면 답은 B번이죠. 주의를, 서컴은 어라운드고 주의를 스펙 보는 거죠.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몰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몰카 탐지법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막 이러면 돼요. 막 이러면 그러면 몰카를 보고 있다고 저 새끼 뭐야 하고 달라올 거야. 아 그럼 여기 몰카가 있구나 하고 서컴스펙트, 프루던트, 신중한, 하나만 더 쓸게 매저드. 다 측정되었다는 것, 이것저것 다 측정해봤다는 것, 신중하고 꼼꼼한 거죠. 포스트잇 한번 해보자. 포스트잇 했어. 또 이것만 생각나지? 스틱으로 콕 찌르는 것만. 그치? 콕 막, 그러니까 신랄 아니잖아. 신랄. 뭐 이제 뭐 부식성의 해서 우리가 뭐 썩은 거 냄새 맡으면 코를 탁 찌르잖아요. 그죠? 그거 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코를 찔러봐봐. 그럼 눈물이 찡하게 나올 거예요. 신랄한, 그래서 뭐 날카로운 이런 뜻입니다. 아! 낙셔스. 아! 낙셔스도 해로운이에요. 낙셔스. 그런데 악은 오비는 강조백주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쁜 배 오비는 나쁜 배드의 어근이야. 그래서 오비 팬들은 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오비는 나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외에도 오비는 강조로 더 많이 쓰여. 난 그 새끼한테 낚였어. 낚였어. 됐죠? 그 아주 해로운 새끼야. 낚였어. 똑같죠? 해로움이죠? 불쾌한, 아주 싫은 이런 뜻이에요. Obnoxious. 됐죠? Noxious가 해로운이야. 불쾌한, 해로운 뭐 이런 뜻입니다. 비번 뜻이죠. 비번? 신중한. 주위를 다 둘러보는 거니까 신중한. Superior. Superior. 얘가 한마디로 예, 저...